연합뉴스 TV에 실명 땡땡땡 따라 술타기 이 뉴스가 나온 것을 통해서 다른 방송은 어떤가? 그 중에 대표 방송인 KBS를 통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어떤지 감을 잡으셨을 것이고 그래도 KBS는 어떤가? 또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몸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밤에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고 잤더니 그 에어컨 찬 공기를 흡입하면서 밤새 취침을 하면서 조금 이제 목소리가 칼칼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컨디션은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진행하고 또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합뉴스TV에서 실명을 사용해가지고요. 땡땡땡 따라 술타기 이런 이제 제목을 딱 이제 올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연합뉴스TV에서 실명 땡땡땡 따라 술타기 이렇게 실명을 사용한 거 이것이 이제 사실 판단력 미스고 또 인권침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연합뉴스TV의 이런 부족함을 일방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이것만 단건으로 딱 방송하기보다는 이 연합뉴스TV에서 이제 실명 땡땡땡 따라 술타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런 안 좋은 방송 행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KBS는 SBS는 MBC는 어떨까 차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정한가, 정상적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비교에서 나타나잖아요. 자, 그래서 연합뉴스TV에서 실명 땡땡땡 따라 술타기 이런 식으로 방송을 TV 방송을 뉴스를 하는데 과연 공영방송은 어떤지 제일 먼저 KBS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요. 이제 이 실명 사용이 사실은 이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또 인권 침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사건이나 사고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다만 유명인이 또 스타가 연예인이 그런 사고를 저지르다 보니까 그 유명인 또는 연예인의 스타의 실명을 사용해서 누구누구 따라하기 자 이런 제목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뉴스의 공정성과 관련이 없으며 뉴스 보도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도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어떤 당사자든 간에 죄를 판단받고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실명을 사용해서 땡땡땡 따라하기 같은 이 실명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별개로 사실은 인격침해, 인권침해, 또 판단력 미스, 보도의 불공정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KBS는 어떨까요? 제가 KBS를 살펴봤는데 8월 달 그리고 7월 그러니까 한 달 좀 넘은 기간 대략 한 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명을 넣어서 땡땡땡 따라서 하기 따라서 뭐 어떻게 하기 또는 땡땡땡 따라하기라는 이 실명 사용 행태는 이제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보다도 사고가 발생한 후에 펼쳐지기 때문에 7월 한 달간 7월서부터 오늘까지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명 사용 중심의 제목으로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제목에서 실명을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나 이 요것만 그래서 다른 내용이 아닌 뉴스 보도에서 제목에서 실명 사용권에 해당되는 것만 한정해서 살펴봤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KBS는 7월, 8월 동안에 땡땡땡 따라하기와 같은 이런 제목, 타이틀이 사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선 이제 이 KBS는 공영방송이고 또 레거시 미디어라고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레거시 미디어는 전통 미디어죠. 그래서 신문이든
방송이든 전통적으로 존속해왔고 존재해왔던 방송을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레거시 미디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중심 KBS, 레거시 미디어의 기둥 같은 중심 KB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KBS 같은 방송에서는 실명을 사용해가지고 땡땡땡 따라하기와 같은 이런 류의 제목을 사용해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 기사를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전에도 레거시 미디어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후발주자들, 종편들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방송이나 보도 채널 이런 데에서 말하자면 눈에 쉽게 이렇게 띌 수 있도록 또는 자극적으로 또는 쉽게 사람들의 이목과 또 주목을 이렇게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연합뉴스TV에서는요, 땡땡땡 따라 술 타기 이런 제목으로 딱 뉴스 보내면서, 내보내면서 인터넷에서 이제 기사로도 딱 나왔는데요. 이 연합뉴스TV는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도 전문 채널은 뉴스 전문 채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뉴스 전문 채널이면 뉴스 전문 채널답게 더 정확하게, 신중하게, 신뢰감을 바탕으로 해서 제목을 잡고 뉴스를 전해야 맞겠죠. 보도 전문 채널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에서 실명 넣어서 땡땡땡 따라 술타기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오히려 보도 전문 채널이 더 비보도적이다. 뉴스 전문 채널이 오히려 비뉴스적이다. 더 불공정하다. 더 인권을 침해한다. 더 판단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연합뉴스TV의 실명 땡땡땡 따라 술타기 이 뉴스가 나온 것을 통해서 다른 방송은 어떤가? 그 중에 대표 방송인 KBS를 통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는 어떤지 감을 잡으셨을 것이고 그래도 KBS는 어떤가? 또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도 차례차례 SBS, MBC 그리고 다른 보도 채널 또는 보도 뉴스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의 실명 땡땡땡 따라 술타기 이 뉴스가 나온 것을 통해서 다른 방송은 어떤가? 그중에 대표 방송인 KBS를 통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는 어떤지 감을 잡으셨을 것이고 그래도 KBS는 어떤가? 또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